그 지난주 새벽인데요. 그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이제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에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요즘 여성 가수들이 모여서 중창팀으로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 실력이 출중한데 인기가 없었던 11명과 왕년의 인기 가수였던 윤은혜라는 가수가 함께 모집되었습니다. 다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뜨고 싶다, 인기를 얻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윤은혜라는 가수는 저들의 바람이 느껴져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현실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실력 있는 귀한 목사님들과 오버랩이 되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면서 그런 내용을 담은 기사 하나를 이제 제게 보내줬는데요. 이제 보니까 뭐 대략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분 표현 그대로 그 노래 실력은 출중한데 그 실력에 비해서 그렇게 뜨지를 못했던 이런 가수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또 그 중창을 하고 이러면서 좀 이제 좀 드러나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명을 이제 다 이제 모집이 끝나고 그리고는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제 뭐 여러 질문들 중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정말 뜨고 싶습니까? 뜨고 싶은 사람 뭐 1번, 아닌 사람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추를 누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12명 중에 11명이 그렇다, 뜨고 싶다 그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수들하고 한마디 한마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저도 보니까 뜨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절박한 마음의 꿈을 이렇게 밝힙니다. 어떤 가수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가수는 저의 이름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노래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그 가수가 진짜 생생하게 자기 마음의 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리모컨을 돌리면서 아, 저 사람은 나오지 않는 것이 없네? 라고 할 정도로 뜨고 싶습니다. 그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쭉 이제 자기의 꿈들을 피력하는데요. 그 윤은혜라는 가수 이제 그 나이가 또 그 중에 제일 많다 그러네요. 이 가수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 동료 가수들의 그 절박한 꿈을 쭉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그거를 이렇게 억누르지 못하게 그 꿈이 그 소원이 그 실력은 있는데 실력만큼 뜨지 못한 그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애틋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11명이 또 다 울어요. 이제 그거를 본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그거 보고 울은 거예요. 그걸 저한테 보내줘서 그 새벽에 저도 울었어요. 이 근래에 좀 울고 싶은 분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럼 왜 다 그 인터뷰를 보고 프로그램 보고 그렇게 울컥하고 눈물이 날까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그거거든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인정받기 원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기 원하고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 새벽에 묵상하다가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요. 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실 텐데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실력에 비해서 참 성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목마름이 있으실까.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그들의 그 목마름에 무엇을 내가 도와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에 그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새벽 이야기가 불쑥 떠올려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수제자예요. 너무 아끼는 아들같이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목회 편지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아끼는 후배들이나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아, 저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된다면 막 마음의 애틋함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쓰겠구나. 이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같은 디모데가 정말 좋은 그런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디모데 전서를 썼고요. 그리고 그렇게 쓴 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의 이 느낌을 좀 마음으로 담고 그 심정을 담고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7절 8절에서 권면을 하고는요 바로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심정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 같은 디모데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 이 경건이 얼마나 너에게 중요한지 모른다. 그렇게 권면하고는 이 말이 이게 흘려들으면 안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내 말 꼭 기억해. 그런 심정이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저는요 진짜 사도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기초 다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그 마무리하는 이제 결정체, 결정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경건 훈련이에요. 경건. 이 경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절박한 바울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제가 호소하고 싶은데요. 여기 나오는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의 태도, 이게 경건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제 왕으로 등극한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조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뭘 권면합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뭐 정치 잘하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리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런 말 안 하고요. 왕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가 이 말씀에 몰입이 되니까요 꼭 제가 이 사울이 된 것 같고 저희 어머니가 사무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 개척 초기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하여튼 저에게 그렇게 그게 막내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냥 막 불안불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한 20년 전이니까 하여튼 전화도 오시고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사랑의 잔소리가 많았어요. 그 제일 많이 했던 게 분당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네가 항상 고맙게 생각해라. 그러면서 굉장히 모독적인 말씀으로 너가 볼 게 뭐 있다고 너한테 오겠니?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항상 고맙게 생각해라. 그리고 네가 잘 나가지고 목회가 잘 된다 생각하면 너 망할 줄 알아라. 이런 과격한 말씀도 하시고요. 하여튼 뭐 계속 어머니는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사무엘상 15장 1절을 쭉 읽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의지하지 말고 네 잘난 척하지 말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경건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비추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이게 아마 이제 개척 초기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늘 저에게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시는데요. 이게 제 마음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훈하지 않지만 능력의 원천은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 의지하지 않고 말씀 공급이 끊어지면 그러면 나는 큰일 난다, 망한다. 이걸 인식하는 게, 이게 어머니가 저에게 원했던 게 경건 훈련이었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막내 아들 이제 담임 목사 됐다는 소리 듣고 좋아하시기도 하면서도 불안불안 물가에 내놓은 그런 어떤 애처럼 느껴지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 경건 회복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이제 전하고 싶은데요. 첫째로요, 경건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그대로 제가 그 소제목을 뽑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아닙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할 때 망령되고, 이건 헬라어로 베벨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베벨로스라는 단어는 그 허가받지 않은 상황에서 문턱을 넘어서다, 이런 기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턱을 넘어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선을 넘은 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허탄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직역하면 할머니의 가십,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이 시대 할머니들이 뭐 좀 막 소문을 잘 만들어 퍼뜨린지 몰라도 이상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허탄한이라는 건 할머니의 가십, 이런 뜻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 이게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뭡니까? 인간이 만든 거짓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특히 제 마음에 이 망령됨, 망령되다, 이게 저에게 많은 그 생각거리를 제공해주고 또 경고가 됐는데요. 여러분, 그 구약의 인물 에서 아시잖아요. 야곱의 그 형제 에서를요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끔찍한 평가를 내립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고 있는데요, 왜 에서가 망령된 자입니까? 아까 제가 망령된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허가받지 않은 상황에서 문턱을 넘어서는 거, 선을 넘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 이게 망령된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왜 에서가 망령된 인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은요,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을 넘었습니다. 배고프니까 파죽으로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망령된 자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좀 마음의 그 두려움을 가져다 줬다 그럴까요? 왜?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 때는 옥하는 목사님이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셨어요. 그게 뭐 조금만 선을 넘으면 막 불호령이 떨어지고, 그래서 막 목사님 무서워서라도 선을 못 넘었는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예요.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를 안 하세요. 해주시면 좋은데. 어떤 부목사님도 저한테 목사님 망령된 짓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모르고 하는 거죠. 그 두려운 거예요. 뭐가 망령되다고요? 허락하신 범위 넘어 선을 넘는 게, 그게 망령된 거래요. 여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망령되게 교육하시면 안 됩니다. 동양문화권은요, 이 자녀가 내 소유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워서 나는 못 살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그러면 애들하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럽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정말 사랑으로 잘 길러야 되는 책임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한 주 내내 제 마음에 내가 지금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어서는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 건 혹시 없을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 아닙니까? 이 목사, 이 목사로도 안 하실 거예요. 이 찬수, 이것도 아닐 것 같고. 찬수야, 내가 분당 우리 교회를 너 담임 목사로 세울 때 이걸 언제 네한테 맡겼니? 그거 맡기지도 않은 걸 갖고 어떻게 그렇게 망령되게 행동했니?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되찾고 싶습니까? 허락받지 않고 넘어간 선에서 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망령된 시대라고 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시대예요. 거짓 이야기가 허탄하니라 그랬잖아요. 선을 막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 어디까지 왔습니까? 내 성을 내가 결정한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신체적으로 남성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제는 이게 거의 합법화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미 된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난 남자의 신체를 갖고 있지만 난 내 정체성은 여자야. 그래서 난 여탕에도 갈 수 있어. 얼마 전에도 제가 실제적인 그 뉴스를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이게 선을 넘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아, 저는 최근에 참 마음이 아팠던 게요. 이 시대가 지금 참 아이들에게 너무 혼미함을 가져다 주는 시대예요. 요즘에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요. 이 마약이 그렇게 지금 청소년들에게 유혹이 되고 그게 지금 자꾸 그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연재 기사를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오늘 이 시대 분위기가요. 정말 애들에게 유해해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 이걸 아이들 인식 속에 너무 쉽게 지금 스며들게 하는 그 상호를 만드는데요. 뭐 좀 자기 집 떡볶이가 맛있다 그럴 때 강조하는 게 마약 떡볶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막 저도 봤어요.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만두, 마약 곱창. 제가 그 기사에서 본 거예요. 그 어린 애들에게 인식시키주는 게 뭐예요? 마약이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맛있는 거에다 다 붙이니까. 그렇죠? 아니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우리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그거 세미나도 열고 했는데 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분이라도 더 이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글자로 또 다 쳐봐라. 그 프린트로 만들었잖아요. 들어가 읽어보세요. 여러분 누가 약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걸 그걸 반대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든 몸부림이 지금 근본적으로 이 시대는 선을 막 넘고 있습니다. 이 뭐 생명 윤리 이런 것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게 지금 너무너무 두려운 시대거든요. 경건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자기 피조물로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려면 담임 목사인 저부터가 혹시나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담임 목사랍시고 제멋대로 선을 넘는 건 없는지를 돌아보는 여기서부터 교회의 경건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쓰나미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파도가요, 성난 파도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막 아무리 광풍의 파도가 막 미친 듯이 그렇게 불어대도요, 파도는 허락한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 그렇게 그 해운대 파크로 밑에다가 그 고층 빌딩을 짓고 이런 거 아닙니까? 쓰나미는 뭐예요? 그 선을 넘어서는 게 쓰나미예요. 그래서 쓰나미는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쓰나미는 망령된 거예요. 오늘 성경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부부간에 화를 낼 때도, 자녀를 해서 뭐 양육을 할 때도, 대화가 잘 안 될 때도, 그래서 뭐 격분할 때도 선은 넘지 마셔야 돼요. 이 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좀 돌아보셔야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경건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어떤 거 이미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세팅이 된 그 무엇으로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경건은 훈련해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 7절 내용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저속하고 헛된 꿈에 된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그 다음 보세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여기 나오는 연단하라, 또 몸을 훈련하라,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운동 용어예요. 육신적인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연단을 통해, 훈련을 통해, 연습을 통해 건강해지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연약함이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비만증에 걸려가지고 저도 요즘에 이제 막 계속 이게 배가 자꾸 나와가지고 막 결단을 하고 요즘에 이제 막 적게 먹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배 좀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육신에 그 배를 집어넣으려고도 애를 쓰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 영적인 그 복부 비만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계속 양질의 말씀은 계속 듣고 막 또 뭐 기독교 방송 들어가서 듣고 유튜브 가서 듣고 막 계속 말씀은 지금 엄청나게 듣고 있는데 그것들이 연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키만 높아지고 자꾸 영적인 복부 비만 현상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는데요. 손흥민 선수 하면은 그 이분의 특징이에요. 이 선수의 특징이 골을 막 전광석화처럼 넣어요. 싹 가로채면은 막 이제 걸음이 빠르니까 막 싸싸싸싸 해가지고 팍 넣는 게 몇 초 안 걸려요. 그 골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가 그 몇 초 안에 골을 콱 넣기 위해서 수천 시간을 연습하는 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시합 중에 이런 때가 올 거를 상정하고 같은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표현 썼잖아요. 선수들은요, 이 머리가 기억하고 머리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훈련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뭔지 아시죠? 이게 지금 내가 찬스네 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가 손한테 명령 내려가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미처 머리가 명령 내리고 뭐 할 것 없이 몸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툭! 벌써 꼬린인 거예요. 아, 뭐 설교하면서 자꾸 저 축구 얘기를 해. 이렇게 듣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영적으로 우리가요, 본능에다 내맡기면 생각하면은 우리는 죄성으로 흘러요. 하여튼 뭐, 좀 생각하면은 죄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생각하기 전에 오래 우리가 이거를 연습한 걸로 인해서 본능이 작동도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뭐 손흥민 선수까지는 아니라도요, 경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폴란드의 그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자라 그러는데요, 파데레프스키라는 분이 있대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 연주 좋아하거나 음악 전공하는 분 이분 다 아신대요. 파데레프스키라는 분은 뭐 피아노 연주자로 뭐 독보적인 존재래요. 그래서 엄청난 실력가인데요. 그런데 이분이요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한대. 그래서 어느 친구가 물었대요. 아니 자네는 지금 이미 독보적인 존재인데 뭐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가?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한 말이에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들이 알지. 그리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안다네. 그래서 이분이 대가가 된 거예요. 하루를 묵상을 안 하면 내가 알고요. 이틀을 묵상 안 하면 제 아내가 알고요. 사흘을 묵상 안 하면 우리 목사님 요새 설교 준비할 때 묵상 안 하고 하는 거라 여러분이 다 알아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하고 묵상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그 참 창피한 그 에피소드 다 아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다 자버렸어요.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을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성경 말씀의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 습관을 따라.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왜 기도가 잘 안 나오는지 아시죠?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부터 하자고요. 습관을 드려요. 훈련. 지난주에도 인용해드렸던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적들이 죽이려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딱 나오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경건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당 우리 교회는 그 방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이제 방학 숙제를 제가 드립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방학에는 쉬시라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숙제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 다지기를 하는데요,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에 대한 숙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시면은 이제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잖아요. 내가 전공 필수부터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한 구절 묵상, 이거를 이제 우리 교역자 팀에서 이번에는요, 창세기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맥락을 따라 참 은혜스러운 그런 본문들을 정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묵상 노트를,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오시면 이거를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이 좀 이미지를 띄워드리라 그랬는데요, 저걸 눈에다 익히세요. 그래서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 노란 표지가 안 떠오르면은 여러분은 진짜 제가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어이, 꿀밤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이없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그래서 한 구절 묵상, 이거 전공 필수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제가 확인할지를 제가 연구해 볼게요. 꿈으로 나타나도록 봐. 주여, 이 묵상 안 한 성도들마다 꿈에 저를 무서운 얼굴로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계속 기도할 거예요. 이게 전공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사항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편 중에서 이제 10편의 구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외우시라고요. 여러분이 아, 저렇게 긴 거는 저는 못 외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저희 교회에서 할 때요, 예전에는 그 로마서 8장 전장을 다 외우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에베소서 1장을 다 외우게 했거든요. 못 외운다고 막 그러시더니 다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편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그 중에서 본인에게 은혜가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암송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저렇게 통으로는 절대로 못 외웁니다라는 사람을 위해서 한 구절씩 외우도록 또 했습니다. 화면으로 좀 띄워주세요. 저건 설마 핑계되지 않겠죠? 이제 우리가 성경 암송 39절을 선정을 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암송을 하시는데요, 이걸 뭐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암송, 그 얘기 들으셨죠? 암송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암송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이 이제 말씀 필사입니다. 말씀 필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선정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필사해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이제 오는 주일부터, 오는 주일입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5주 동안에 이제 한여름밤에 기도회를 합니다. 원래는 다음 주부터 4주인데 제가 담당자한테 막 부탁했어요. 아, 그 다음 주까지 기다릴 게 뭐 있냐.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번 주에 한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하면 다 오신다. 아멘. 이번 주에 다 오실 걸로 믿습니다. 급격히 소리가 줄어들었지만 여러분 꼭 현장에 안 오셔도 돼요. 금요일 날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어디서든 간에 여러분이 기도 훈련 부르짖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예수 믿은 지 언젠데 이거 한번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체면이고 뭐고 하나님께 막 소리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도구가 된다는 걸 이번 5주 동안에 이번 주부터 맛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경건은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축구 잘하게 된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경건은 연습하되 이게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시편 119편 105절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억나시나요? 여기 나오는 등은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작은 등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발등만 비추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다시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 때 이 길은요 히브리어로 네티바라는 단어인데 한마디 한마디로 말하면 대로예요. 대로. 큰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빛, 내 길에 빛이니다. 이 빛도요. 이 공동체 전체를 인도하는 큰 빛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 조화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내 삶에 그저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작은 등불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소속됩니까? 교회 공동체의 소속이 돼서 큰 대로를 향해 함께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탈하면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나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꿈을 꾸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참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느끼는 게요. 이런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우연히 저 유튜브에서 윤복희 권사님이 쓰신 우리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이거 좀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분당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줬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사랑하겠소. 여기서 당신은 주님 아닙니까? 내 발등을 비추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참 외로운 것이 인생이고요. 때로는 모독당하고 수치에 빠지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발등을 비춰주시는 작은 그 등잔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이 노래가요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그럼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가 보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갈 거요.
그저 내 발등을 비춰주는 주님의 등불만 있으면 난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대로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격려하며 가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아까 맨 앞에 윤은혜라는 가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12명이 결성을 하고 질문이 나는 이 이벤트를 통해 뜨고 싶다 했는데 12명 중에 11명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정말 뜨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알면 좋겠어요. 내 이름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내 노래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꿈을 꾸며 참 마음의 소원을 말할 때 한 명, 윤은혜 씨라는 이 가수는요, 나는 뜨고 싶어에다가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동료 11명이 뜨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제가 알아봤습니다. 크리스찬이래요. 제가 기뻤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크리스찬은 이런 거예요. 내 발등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같이 손을 맞잡고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요. 이번 여름 동안에요, 분당 우리 홈페이지를 들락날락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한 구절 묵상을 교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다락방 나가시는 분 혼자 하지 마세요. 공동체로 하세요. 분당 우리 교회는 근 10년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초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 한 7, 80%가 나가시고 교회를 살리자고 2, 30%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락방도 제대로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에 살 수 있는 대안은 딱 하나예요. 그 초신자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초신자들이 힘을 얻어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도와서 꿈을 꾸고. 저는 이번 1학기 마지막 찬양으로 참 이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어떡하라고요? 소원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며칠 전 우리 후배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카톡을 보면서, 그 문자를 제가 보면서 마음이 울컥울컥함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어떡하시려고.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인 쓰나미 시대 아닙니까? 아니 어떡하시려고 지금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선을 넘게 만들려는 이 엄청난 지금 악한 시도 앞에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시느냐고요.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경건을 꿈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10대 아이들에게 지금 마약의 유혹이 있다는 게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혼란, 잘못된 가치관, 끊임없이 이런 공격 앞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부모가 기준을 딱 잡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을 훈련하셔야 돼요. 이 경건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 원합니다. 오늘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같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적으로 지금 저렇게 한 구절 묵상, 말씀 암송, 말씀 필사, 그동안 내 일 아니야,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이 그 마음을 돌이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돌이켜주시기를 원해요. 꿈을 가지고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끝간데 없이 이 시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연어처럼 한번 시대를 거슬러가기 원합니다. 시대를 역행하기 원합니다. 그런 지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물러서지 말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담대함은 주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주신 말씀 이게 우리 가정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하여 부모된 우리가 중심을 잡기 원합니다. 경건 훈련 애쓰겠습니다.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이기 사역에 저 어떤 인간이 애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경건 훈련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경건 훈련이 안 돼서 다 쏟아버리고 있으면 너무너무 그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내가 취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되 경건 훈련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선포하며 오늘도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우리 영혼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 경건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이번 여름 교회가 이끄는 대로, 저렇게 애타게 부르짖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 내 발등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등잔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캄캄한 길에 주님의 빛 없이 어떻게 혼자 걸어가겠다고,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이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은혜의 대로를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꿈을 꾸면서 연약한 이웃들을 보듬어 참 껴안아 그들을 기어이 함께 동참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선을 넘기를 유혹하는 이 무서운 시대에 부모가 안전하게 제시하는 그런 영적인 선과 기준이 잘 마련이 되어서 혼란 없는 자녀 교육이 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기쁨의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